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2년 동안 집을 팔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울 만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11월 11일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후에 2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그 전에 제3자에게 집을 팔았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정부의 해석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하실 거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엄청난 민사소송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해석이 나온 계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 때문입니다. 올 7월 달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세금 9,500만 원을 올려주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7월 말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다 보니까 세입자가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됐고 집주인은 그렇다면 나는 실거주하겠다 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을 나간 뒤에 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팔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혹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집주인은 2년 내에 내가 집을 판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기존에 합의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면 거절한 이후에 실거주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판다면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인 허위갱신 거절로 판단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라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무부나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죠. 사용수익도 마음대로 못하고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니까요. 집주인을 더 끌어오르게 하는 건 표에도 나와 있지만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인 허위 갱신 거절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갱신 거절로 본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뜻이죠. 실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설명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제3자에게 세를 준다면 이때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도, 제3자에게 집을 팔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어떠한 제재가 없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아 그러면 거주하다가 집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것 또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적 자체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실거주 후에 집을 팔아버린다면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2년 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집을 팔 수 없다. 2년 동안 실거주하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정말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2년 내 제3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실거주하던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에 갑작스런 해외 발령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사례마저도 사실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를 주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을 팔 때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 겁니다. 왜? 법령에 없으니까 이렇게 확대 적용한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집을 팔지 말라는 것과 같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다 라고 충분히 주장할 만 합니다. 앞으로 이 해석에 반전이 일어나서 실거주하다가 집을 파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석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오면 모를까, 만약 이 해석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늘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만약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아니야,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한 거야 라고 주장하면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도를 허용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왜냐? 관련 기준이 법령에 없으니까. 집주인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야 하는 그 이유가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달라 하고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겠죠. 집주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경제적 사정, 정말 돈이 급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아니면 누군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아니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돼서 집을 빨리 털고 싶은 이런 사유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 외에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다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라고 끊임없이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역시나 이런 해석의 최종 피해자는 또 임차인, 또 세입자가 된다는 거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사실상 아, 2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는구나, 2년 살아야지 하고 거주를 한다면 전세난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왜냐?
실거주 하다가 집을 판다면 전세 살던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그 집을 사서 거주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집을 사서 다시 전세를 줄 수도 있는데 집을 팔지 못한다면 주택 매수 물량도 감소하고 전세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세값도 급등하겠죠. 2년 거주 후에 집을 팔지 않고 다시 세를 준다면 그 2년 동안 부담했던 세금, 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겠죠. 전세값을 올려서 결국 최종 피해자는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해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언론 기사는 정부의 계획이나 확정안과 다르게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바로 반박 자료나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떻게 표명이 될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